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였지만 운동선수들만의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과 문화행사장을 찾아 대회를 즐겼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 유대회 최고의 스타 손현재 선수의 경기가 열리던 날 광주여대 체육관은 경기 시작 서너 시간 전부터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관람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리듬체조 요정의 몸짓 하나하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 이런 대회 지역에 사는 게 흔치 않은데 저희 광주에서 이렇게 유대에 개최하게 돼서 아이들과 함께 보게 되고 너무 환상적이고 좋네요. 꼭 스타 선수들의 경기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여자 축구 경기가 열린 나주 공설 운동장엔 동네 골목대장들이 출동했고 태풍 때문에 실내로 옮겨 치러진 테니스 경기장도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시민들은 경기장 밖에서 비를 맞으며 창문 너머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아, 저 사람 너무 많이 와서요. 그거 못 들어가요, 지금. 만원 관중이라. 수영 경기 막간에 펼쳐진 댄스 타임. 금남로 거리에서 펼쳐진 청년들의 축제. 낮이어도 좋았고 밤이어도 좋았습니다. 비가 오면 더 신이 났고 땡볕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는데 선수들과 시민들이 따로 없었고 국적도 언어도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민과 선수들 모두 승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